신학과 주간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특송을 나눠줘요 엠프렌즈 했었는데요. 이 찬양을 이렇게 함께 옆에 보면서 기쁨과 또 아쉬움이 겹쳤습니다. 이 찬양을 처음 제가 알게 된 건 2년 전에 코로나가 한참일 때 저희 집에서 아이가 딸 한 명 있는데 가정 예배를 매일매일 드렸었어요. 그 당시에 딸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예배드리기 싫잖아요. 이제 찬양을 너가 골라라 했었습니다. 그때 이 찬양을 골랐었어요. 딸아이가 너무 찬양이 즐겁고 기뻐가지고서 저도 막 따라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야, 나중에 기회 되면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다, 어떤 기회가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렇게 찬양을 한다고 어제 들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 기뻤고 한편으로 동참하지 못해서 무척 아쉬운 마음이 겹칩니다. 다음 기회가 되면 언제 한번 그럴 기회가 주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함께 찬양하면서 또 하나님께 영광 올리면 좋겠다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사람들 농사법을 비유삼아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옛날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요, 이스라엘에서 특별히 그 지방에서는 10월 말경이나 11월 초순에 첫 비가 내린다라고 하죠. 지금 이맘때인 것 같습니다. 이맘때나 아니면 11월 초순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 농부들은 보리와 밀을 심게 되면서 한 해를 또 이렇게 시작을 한다라고 하죠. 그 다음에 4월쯤에 보리와 밀을 추수한 다음에 10월까지 밭을 묵혀두기 때문에 사람들이 밭으로 질러다니 지름길이 나는 수가 있기도 하고 혹은 밭을 가는 길이 생길 수도 있었던가 봅니다. 또한 이스라엘 땅은 대부분 겉은 흙으로 덮여 있지만 속은 바위가 깔린 박토라고 합니다. 그래서 흙인 줄 알아도 실은 바위인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하죠. 더군다나 밭을 묵혀두는 시기인 4월부터 10월까지는 건조기인지라 가시도 친 잡초만은 무성하게 자란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본문에서 가시떨기는 그런 무성한 잡초 속에서 나오는 가시도 친 잡초를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리와 밀 농사를 할 때에는 우리나라처럼 먼저 밭가리에서 잡초를 없앤 다음에 씨를 뿌리지 않고요, 반대로 그 당시에는요 먼저 씨를 뿌린 다음에 밭가리를 하였다라고 합니다. 씨를 뿌린 다음에 밭을 갈다 보니까 씨가 어디에 떨어져 어떻게 열매 맺을지 모르기 때문에 씨 뿌리는 사람은 그저 씨를 뿌리게 되죠. 씨를 뿌린 뒤에 밭을 갈고 비가 오고 우기가 돼서 비가 온 다음에 싹이 나는 순간 씨가 어디에 떨어졌는지를 알게 되는 셈이죠. 어떤 경우에는 길가에 씨가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흙인 줄 알았는데 실상은 박토, 바위 위에 떨어진 일도 있었고 어떤 경우에는 가시 같은 잡초가 무성한 곳에 씨가 떨어져 싹을 틔운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엔 정말로 좋은 땅에 떨어져 싹을 내고 쑥쑥 자라는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네 종류의 땅이 등장하고 있지요. 씨가 길가에 떨어지는 경우에는 마귀가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는 경우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씨가 바위 위에 떨어지는 경우는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경우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세 번째로 씨가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경우는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 때문에 결실하지 못하는 경우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씨가 좋은 땅에 떨어진 경우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 경우이다 라고 친히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서로 다른 반응을 나타내는데 네 종류의 마음 상태를 설명한 것으로 보통 이해하곤 합니다. 즉 하나님의 동일한 말씀의 능력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네 종류의 사람으로 나뉘어진다라고 이해하곤 하지요.
그래서 씨는 하나님 말씀인 씨는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씨가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사람들의 잦은 왕래로 인해서 딱딱하게 굳어서 결코 씨앗이 뿌리를 내릴 수 없는 것처럼 마음의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처음부터 거부하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흙이 깊지 않은 돌밭은 겉은 부드러우나 속은 아직 깨어지지 않은 완악한 마음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곳은 씨앗의 싹은 빨리 나지만 뿌리가 성장할 수 없어서 해가 돋은 후에 타서 엎뿌리가 없어짐으로 마르게 되는 경우입니다. 햇빛은 식물의 성장에 있어서 정말로 필요한 것이지만 뿌리가 없는 식물에게는 오히려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지요. 마찬가지로 고난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만 신앙에 뿌리가 없는 사람들은 잠깐의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는 경우다라고 이 비유를 해석하곤 합니다. 세 번째로 가시는요 신앙의 장애가 되는 것을 되는 모든 것을 가리키는데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으로 인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해석하곤 합니다. 끝으로 좋은 땅은 진리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 상태를 말하며 인내로 결실한다는 것은 가시떨기밭과는 달리 세상의 염려나 재물의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그런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해석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비유를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제일 먼저 여러분 생각 가운데는 제일 먼저 무엇이 떠오르시는지요? 저는 이 비유를 처음 또 신앙생활 초창기에 이 비유를 접할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곤 했었습니다. 나는 지금 정말로 좋은 밭인가? 내 마음은 말씀을 받아들일 만한 좋은 밭인가? 현재 내 마음 상태는 길가인가? 바위인가? 가시떨기인가? 좋은 밭인가? 내 마음을 잘 가꿔야지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지 이런 생각을 하곤 했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에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 이 비유 말씀이 제 마음을 찌르곤 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 마음을 무겁게 하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 말씀이 다가오곤 했었습니다. 왜요? 내 마음의 상태는, 내 현재의 상태는 좋은 밭이 아니거든요. 항상 좋은 땅은 좋은 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어쩌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무겁게 느껴지는 이유가 항상 그러하지 못하고 정말로 100 중에서 딱 한 번 정도만 좋은 마음 상태인데 나머지 99는 길가의 마음이기도 하고 바위의 마음이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건조한, 몸이 건조한 마음 상태인데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졌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런 마음 상태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어떻게 이 말씀을 무거운 말씀이 아닌 즐거운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으로 이 비유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거울에 비친 모습을 바라볼 때 여러분은 무엇을 제일 먼저 보시는지요? 자기 자신을 거울에 볼 때 어디를 가장 먼저 보시는지요? 예전에 저는 거울을 볼 때 딱 두 군데를 보았었습니다. 제일 먼저. 제일 먼저는 제 넓은 이마를 보게 되더군요. 넓잖아요. 예전보다 더 넓어졌습니다. 20대 때의 이마와 지금의 이마는 간극이 좀 더 이렇게 벌어지더군요. 왜냐하면 약점이니까요. 자기의 약점이 제 눈에 크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 다음 들어온 곳은 제 오똑한 코입니다. 10년 전에 청년부 사회 갈 때 뒤로 넘어지는데 앞에 코가 깨진 적이 있었습니다. 진짜로요. 수술했었습니다. 코가 약간 삐뚤어진 제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바로 세울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거울을 보곤 합니다. 최근에는 하나 더 늘었습니다. 제 오른쪽 눈을 보고 있습니다. 오른쪽 눈이 원래 시력이 없어가지고서 점점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변색이 되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울을 볼 때마다 사람은 자기의 멋있는 모습보다는 자신의 약점, 부족한 모습을 먼저 보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예쁘다는 생각, 멋있다는 생각보다는 이 약점을 어떻게 하면 감출 수 있을까? 이걸 먼저 생각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자신에게는 후한 점수를 주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어떻게 하면 가릴 수 있을까 생각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는요, 자신을 바라볼 때 나에게 없는 것, 부족한 것, 부정적인 것에 우리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먼저 빼앗기고 그것 때문에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열등감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스스로를 부정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폄훼하기도 합니다. 95%의 긍정적인 모습에 기뻐하기보다는 5%의 부정적이고 조금은 부족한 것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곤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생각해 볼 때예요.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볼 때 여러분 내 마음 상태를 본 순간 내 마음 상태가 어디에 근접할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순간 대부분은 좋은 밭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씨 뿌린 자의 비유는요 사실 자기 자신을 반성하라고 주신 주님께서 가르친 비유가 아닙니다. 내 마음이 지금은 가시덤불과 같은 상태이지만 옥토가 되도록 노력해야 하지 않은 그런 평면적인 차원의 비유 말씀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읽게 되면요 성경 말씀은요 복음의 말씀이 아니라 윤리 교과서로 전락하고 맙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어디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요 예수님 비유의 핵심인 씨앗에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관심은요 땅, 밭, 마음, 우리 내면에 있습니다만 우리 주님의 관심은 씨앗에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다 보면은요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것입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정죄의식과 죄의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죄책감에 빠져들게 되죠. 이 죄책감은요 은혜를 은혜되게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의심하는 또 하나의 죄를 짓습니다. 어떤 죄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렇게 사랑하시는 나를 내 자신이 용납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구원 받았음을 의심하게 됩니다. 은혜 받았음을 의심하게 됩니다. 이건 나를 위해 그리스도께 사신 일밖에 이를 깎아내리는 참으로 나쁜 죄입니다. 신앙인격과 자존감이 최저치로 떨어지게 됩니다. 결국에는요 믿지 않는 자보다 더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은혜 받다 낙심하고 어두운 표정으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측인심 여기며 스스로를 낙심해 하곤 합니다. C.S. 루이스가요 스크루테이프 편지에서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악마의 조카를 말합니다. 너는 환자, 초신자를 말합니다. 초신자가 겸손의 진정한 목적을 보지 못하게 해야 한다. 겸손이란 내 재능의 가치를 내가 실제로 믿고 있는 수준보다 낮게 보려고 애쓰는 것이라는 생각을 마음속에 꼭꼭 박아 죽어라. 우린 인간이 이렇게 불가능한 일을 해보려고 노력하는 사이에 끊임없이 저 자신만 생각하도록 붙들어둘 기회를 얻을 수 있지 원수인 하나님은 인간이 나의 가치란 주제에 마음을 두지 않게 하려고 총력을 기울일 게다. 원수인 하나님은 아무리 죄 문제라 하더라도 초신자가 너무 깊이 천착하길 바라지 않지 일단 회개하였으면 되도록 빨리 관심을 밖으로 돌릴수록 좋아한다고. 하나님께서는요 은혜 받았으면 회개했으면 자기 자신의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밖을 보라라고 요구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인간은 참으로 연약하게 자기 자신을 자꾸만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스스로의 연약한 부분을 감싸면서 측은지심 여기면서 스스로의 우울감에 빠지곤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내 내면의 문제에 몰두하지 마십시오. 내 내면의 문제에 몰두하는 순간 바로 악마의 속삭임에 속아서 죄를 대우하게 되는 모습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서 멍에도 함께 키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내면의 문제, 내 죄의 문제에 몰두하지 말고 우리 밖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밖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말씀의 씨앗입니다. 좋은 밭이어야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뿌려지는 곳이 바로 그 말씀의 뿌리 내리는 곳이 좋은 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좋은 밭이 되면 먼저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으려고 집중하는 순간 내 내면이 바뀌는 거예요. 그 순간에 좋은 밭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 말씀을 붙잡는 순간 옥토와 옥토로 변하는 거죠. 돌 같은 내 마음이, 길가와 같은 내 마음이, 가시떨기 같은 내 마음이 바뀌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항상 내 자신을 하나님 말씀에 노출시키며 그 말씀에 집중하는 모습이 우리 삶에 요구되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과 관련해 기억할 것은요, 이것입니다. 말씀이 뿌려질 때요, 그 성공률이 4분의 1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도 말씀의 씨앗을 뿌리면서요 4분의 1 성공률만 생각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물며 우리 인간들인 어떻겠습니까? 지금은 중간고사 기간입니다. 시험 보면서 과제하면서 우리 마음에 드는 생각은 이것이겠죠. 시험을 본다는 건 누구에게나 긴장과 때론 두려움의 순간입니다. 왜요? 스스로의 약점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에 자신이 없어집니다. 시험만 자신 없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인생길, 앞으로의 사역길에도 자신이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순간에 기억할 사실은 이것 하나입니다. 주님도 씨를 뿌릴 때 4분의 1 성공률을 염두하고 씨를 뿌리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4분의 4라는 너무 완벽한 것을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완벽함, 일의 성공은요, 우리 몫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 주님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다만 씨를 뿌리는 것, 이것만이, 받은 씨앗을 받는 것, 이것만이 우리가 집중할 대목입니다. 사랑하는 장신 공동체 여러분, 특별히 주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신학과학우 여러분, 사역의 길을 준비하며 공부하는 동안, 그리고 학업을 하면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붙잡을 말씀이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본문 12절로 15절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은 자, 말씀을 들을 때, 이 단어입니다. 참으로 의미심장한 표현이라 생각합니다. 내 마음은 바위라, 내 마음은 가시떨기라, 내 마음은 길가라 말씀을 들어도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지지 않도록 않고 자라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그런 바위에도 말씀은 계속 뿌려진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십시오. 뿌려진 그 말씀으로 인해서요 결국에는 그 바위도, 그 길가도, 그 가시떨기도 옥토로 변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장신공동체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길가입니까? 바위입니까? 가시떨기입니까? 어떨 때는 옥토이고 어떨 때는 바위입니까? 상관없습니다. 다 괜찮습니다. 그런 딱딱한 마음, 굳은 마음에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심령 가운데 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위 같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옥토로 바꾸어 놓으실 것이 바로 능력 되시는 하나님 말씀의 힘입니다. 바라기는요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장신 공동체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신학과 하고 여러분들이요,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모두 다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배 시간이 그래서 복된 것입니다. 왜요?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까요.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채플 여러분 싫으시죠?
관점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을 바꾸시겠구나. 이 기대 속에서 예배를 드리면은요, 여러분 삶이 바뀌고 여러분의 사역길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우리 모두가 항상 매 순간에 말씀의 씨앗을 사모하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아들여서요, 여러분 심령이 변하여 여러분 인생이 옥토로 바뀌어지는 놀란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길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순간에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 심령에 뿌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심령에 뿌려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바위같이 딱딱히 굳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변화되어 옥토가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좋은 밭이 되어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먼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으려고 집중하다 좋은 밭이 된 것임을 깨닫는 놀란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고, 그리하여서 항상 우리 자신을 하나님 말씀에 노출시키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장신 공동체 신학과 학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